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스케치워 프로 2020 한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워 프로 2020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스케치업은 프리 버전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용 유료 버전이 있는데, 프리 버전은 웹상에서 구동되어지는 스타일의 우리가 작업 방식이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용에서 스케치업 프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스케치업 프로 2019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레이어 기능에서 기존의 객체를 레이어를 적용시켜서 레이어라는 창에서 아이볼, 눈동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할수 있었는데, 이런 아이볼 기능이 아웃라이너라는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추가되어서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 그룹화된 어떤 모델을 이동을 시킬 때 숨겨진 반대편의 모서리점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이동을 할때 있어서 약간 반투명하게 객체가 변해서 이동의 편리성을 더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레이어란 이름이 태그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등의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스케치업을 처음 배우시는, 처음 공부하시는 학습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케치업의 예전 버전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좀 감으로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31판, 그죠? 31판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하셨다면, 그 설치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오픈을 해서 화면의 구성과 그리고 사용자 툴바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툴바의 플로팅 툴바, 우리가 플로팅 툴바라는 것은 툴바를 개별적으로 꺼내서 화면 사항에 우리가 띄운다는 뜻이거든요. 이 플로팅 툴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중요한 것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면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업 화면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수행을 하셨다면은, 설치 작업을 수행을 하셨다면,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 2020과 레이아웃 2020, 그리고 스타일 빌더 2020이라는 이 아이콘 세 개가 이렇게 떴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포커스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케치업 2020이죠. 얘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2020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게 되면, 예전과 다르게 스케치업 프로 2020에서는 이렇게 사인인, 즉 로그인을 하라 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스케치업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때 회원가입을 했었죠. 그때 그 회원가입의 어떤 내용들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는 건데요. 가능한 한 이제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인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브라우저에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인인 위드 구글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계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계정을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도록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 탭을 닫고 계속해서 스케치업 프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떴고요. 이 페이지를 끄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스타팅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때 있어서 기본 어떤 단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면의 어떤 아이콘의 구성이라든지 단위의 구성이라든지 여기서 단위라는 것은 뭐냐, 밀리미터냐, 인치냐, 센티미터냐 이런 것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툴바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치수의 어떤 환경, 치수 표현할 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 모델링 스타일의 환경이라 이런 것들이 초기에 세팅된 여러분들이 작업의 편의상 초기에 세팅된 미리 세팅된 그 상태를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환경을 그래서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떠 있어요. 건축 단순이 이렇게 쭉떠 있어요, 여러분들. 추가 템플릿을 누르게 되시면은 그 외에 목공, 내부, 3D 인쇄 이런 등등의 템플릿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건축 밀리미터 그래서 하트를 표시를 해주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스케치업으로 2020을 우리가 실행시켰을 때 기본 템플릿으로 얘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하트를 옮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을 클릭을 해서 스케치업으로 2020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 2020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어졌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에 보시면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표시줄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예를 들어서 new라고 이렇게 주시면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파일 형식이 있어요. 눌러주셔서 무슨 버전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는 2020이지만 2019 2018 등등의 하위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다. 왜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 작업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스케치업 2017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2020에서 모델링을 해서 넘겨줬을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파일을 열어볼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스케치업 버전에 맞춰서 저장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파일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버전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에 보통 스케치업 2015 정도로 해서 저장해서 보통 우리 상대방에게 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제가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제목 줄에 new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일, 편집, 보기, 카메라, 그리기, 도구, 창, 도움말 등의 각종 탭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파일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파일 탭에 포함된 메뉴들이 우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요. 편집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 프로 2020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 특히나 여기에서 보기에 보시면은 숨겨진 형상 표시와 숨겨진 객체 표시가 새롭게 2020 버전에서는 우리가 개선된 사항이다라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메뉴바가 기본 메뉴바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표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약간 점선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진 선이 하나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얘를 왼쪽 버튼 눌러서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끌어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플러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란색의 시작이라는 요번에 제목줄을 끌어다가 툴바의 제목줄을 끌어다가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이렇게 도킹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툴바들을 꺼내시려면 마우스 포인트를 이그 기본 툴바 옆에 빛란에다가 올려놓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툴바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고체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체 도구 툴바가 이렇게 우리가 플로팅 되는 걸볼수 있겠고요. 얘를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도킹을 시킬 수가 있겠고 다시 점으로 표시된
수직의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끌어다가 땡기고 X 표시를 누르게 되면 해당 툴바를 삭제할 수가 있겠지요. 보통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여기 보시면 큰 도구 세트라는 걸 보통 세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좌측의 수직의 툴바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각각의 그 명령 아이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평의 실선이 이렇게 칸을 나누고 있죠. 그죠? 그래서 수평의 실선에 따라서 그 개념이 틀려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프린시플 툴이라고 해서 기본 툴, 그 다음에 그리기 툴, 드로잉 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디트 툴,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축조 툴, 뭐 카메라 툴 뭐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툴바들을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수평 실선을 넣어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런 수직 툴바를 이렇게 큰 도구 세트를 통해서 꺼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툴바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빛나는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도구 모음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껐다 켰다 하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툴바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는 시작 툴바하고 큰 도구 세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큰 도구 세트를 껐다 켰다 해주시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태그라는 것도 이제 변화됐죠. 태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레이어 기능인데요. 이 태그라는 기능들도 이렇게 띄었다, 화면이 보였다, 숨겼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기 새로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은요 툴바를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New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OK 누르게 되면 이렇게 New라는 부분이 툴바가 생기게 되고 체크가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New라는 툴바를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툴 아이콘을 여기다가 이제 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모으는 방법은 컨트롤 Alt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Alt키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Alt키를 많이 이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Alt키를 이용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배율이라는 게 있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끌고 오셔서 이쪽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빠지고 여기만 들어가게 되죠. 다시 Alt키 눌러서 얘를 끌어다가 이쪽에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한쪽이 들어가게 되면 한쪽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Ctrl Alt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끌어다가 넣어 보시면 얘도 남고 얘도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여지는 툴바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툴바에 중에서 나는 여기 있는 궤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싶으시면 얘를 끌어다가 바깥으로 빼내시면 돼요. 그냥 Alt나 Ctrl Alt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빼내시면은 얘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Ctrl Alt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X 누르시면은 툴바가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체크가 풀리고요. 해당 툴바는 다시 체크를 해서 삭제 버튼 눌러서 해당 툴바를 완전히 삭제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도구 모음이 현재 도구 모음인데요. 옵션으로 가보시면은 도구 모음의 스크린 팁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여기 아이콘마다의 어떤 그 특성들 뭐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작업에 쓰여지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꺼보시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아무 표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이 충분히 습득된 상태라면 굳이 이게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이런 도움말들이 나오면 명령어 아이콘에 대한 도움말들이 나오면 팁들이 나오면 좀 복잡할 때도 있어요. 좀 귀찮을 때도 있는데 대신에 그 여러분들이 그 전제는 뭐냐면 이 아이콘들이 어떤 기능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강좌에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의 지금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데
예, 큰, 아유, 지금은 이제 큰 거죠. 죄송합니다. 제 화면이 좀 작아 보였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더 아이콘을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 작업 화면의 사이즈를 조금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아이콘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뭐 도구, 뭐 이런 것들, 도구에 보시면 선택, 지우개, 페인트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창은 이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소 정보, 그 다음에 재질, 그 다음에 컴포넌트,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트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 수납장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객체를 관리를 하기 위한 객체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들은 다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제어는 여기 창이라는 탭에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창에 보시면 기본 트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소 정보를 꺼주시면 여기 요소 정보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기본 트레이에 가서 요소 정보를 켜주시면은 여기 또 요소 정보라는 것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소 정보는 또 왼쪽 버튼을 끌어다가 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트레이 위치도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끌어다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트레이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아웃라이너 없잖아요. 아웃라이너 클릭을 해서 아웃라이너도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도우미를 끌어다가 밑으로 두도록 하고요. 자, 굳이 도우미가 필요 없으시면 여기는 X 표시를 눌러서 꺼주셔도 돼요. 이렇게 꺼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 관리를 가보시면은 이제 기본 트레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꺼서 여기 있는 트레이를 제어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트레이에 대한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도 가능하죠. 네, 새로 만들기도 트레이, 뭐 기본 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서 기본 트레이가 아니라 뭐 뉴 트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바꾸기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뉴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본 트레이 이렇게 제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트레이로 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 만들기를 할 수도 있어요. 새로 만들기에서 트레이를 여러분이 직접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택해서 새로운 트레이를 또 만들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는 보통 하진 않아요. 그래서 트레이 관리까지 좀할수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단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VCB 박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객체를 이동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전을 돌리거나 할 때, 아니면 선을 그을 때 길이값이 필요하거나 그러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각종 수치라든지 좌표값을 넣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단위예요. 이게 우측 하단에 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위에 빛나는 시작 우리 툴바 옆에 빛나는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 단위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요. 보시면 우측에 있는 단위가 좌측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점선의 수직선을 끌어다가 이렇게 내시면 이렇게 단위가 플로팅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연필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수치를 바로바로 화면상에서 보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측 하단에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로팅 시켜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킹을 시켜놓고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도킹을 시켜놓고 여러분이 보기 편하시게 뭐이 정도 위치에다 할까요? 이렇게 도킹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셔도 좋다라는 거. 뭐 근데 이제 나중에는 툴바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도킹 시키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는 좀 띄워놓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뭐 두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뭐 문구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되는데요. 이런 문구들은 어떠한 명령어를 선택하게 되면 그 명령어를 우리가 수행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말들이 이렇게 뜨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사각형을 클릭했잖아요. 근데 사각형을 클릭해서 그리면 여기는 치수가 뜨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하십시오.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맞은편의 모서리를 선택하거나 값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 값을 넣거나 아니면은 직접 다 맞은편, 대각선 방향의 맞은편 모서리 값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리라 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컨트롤을 이용하게 되면 가운데 선택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은 시작 모서리와 반대편의 모서리를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렸는데 그게 아니라 컨트롤 누르게 되면 한번 누르게 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퍼져나가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의 반대편, 맞은편 모서리를 클릭해 사각형을 그리거나 컨트롤 누르게 되면 중앙에서 사각형을 그린다. 이런 등등의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도움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좌측에 있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CAD에서 보면 커맨드 라인, 즉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있어서의 명령어들의 수행 절차를 이야기해 주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우리가 어떻게 조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마우스로 우리가 화면을 보통 조작하고 모델링을 작업하게 되는데 마우스 휠을 돌려주시면은 바깥으로 밀어내시면 줌인, 줌아웃, 그러니까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마우스 포인트가 놓여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 지금 캐릭터의 머리 위에다 놓고요.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클릭하지 않고 머리 위에 놓고 휠을 돌려주시면 그쪽 위치로 화면이 확대되죠. 그리고 이그 캐릭터의 신발 쪽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확대하시면 휠을 돌리시면 그쪽으로 확대 축소를 하더라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주시면 화면을 이동을 시킵니다. 객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화면을 이동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휠을 돌렸다 바깥으로 밀어 아, 휠을 바깥으로 회전시키거나 안쪽으로 회전시키면 줌인 줌아웃 화면에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Shift 휠을 꽉 눌러서 움직여주시면은 화면 이동이 가능하더라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휠을 꽉 누른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로 움직여 주시면 관찰 기능, 오비 기능이 되는데 요 기능이 바로 여기 있는 궤도라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궤도. 그래서 휠을 꽉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 주시면은 관찰 기능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객체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휠을 꽉 눌러서 돌리게 되면 객체 위주로 우리가 궤도 관찰을 이 선택된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찰을 할수 있다. 만일에 빈 공간을 클릭 왼쪽 버튼 누르는 것이 왼쪽 마우스 왼쪽 버튼이 객체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선택된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측 메뉴를 펼치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체를 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고 휠을 꽉 눌러서 움직여주시면 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궤도 화면을 객체를 관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은 그 객체 선택이 해제되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Shift Z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환영키 누르져 있네요. Shift Z를 누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작성된 객체를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보여줘요. 자, 제가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모서리 쪽에다가 화면 이동시켜 놓고요. 객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Shift Z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우리가 그 객체들을 우리가 화면 이동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서 화면에 한 모퉁이 쪽으로 화면 이동시켜 주고요. 휠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있죠. 까만색 마우스 포인트가 이 상태에서 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어때요?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점점 멀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 검정색의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캐릭터 있는 쪽에다 갖다 대놓으시고요. 휠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캐릭터가 이 화면의 중간으로 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휠을 마우스 포인트 위치에서 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화면이 정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객체가 있잖아요. 여기 객체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 휠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얘가 화면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배우시겠지만 뭐 이러한 객체들이 있어요. 네 개의 뭐 기둥이 있다고 볼게요. 네 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선택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고요.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 이쪽 면에다 올려놓고 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화면의 어떤 중심을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시켜 준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왼쪽 버튼 누르고 선택된 객체에서 다양한 작업을 우리가 하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측 메뉴를 꺼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미리 좀 하고 갈게요. 현재 같이 이렇게 3차원 객체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직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사각형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그리시고요. 여기 보시면 밀고 끌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왼쪽 버튼 눌러서 이면을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여서 위로 클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아이콘을 보시면 밀고 끌기 요 명령어 계속 수행 중인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명령어가 이제 취소가 돼요. 다시 검정색 화살표로 바뀌었죠? 그죠? 자, 이 객체를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면 또는 여기 있는 모서리 선, 이걸 가장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면 또는 가장자리 선을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원클릭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번 클릭, 해당 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면하고 선을 같이 선택해줘요.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해당 면에서 3 클릭해 볼게요. 왼쪽 버튼을 3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이거 우리가 선택 방법 중에 원 클릭, 투 클릭, 쓰리 클릭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 클릭은 면 또는 따로따로 선택해 주는 거고, 더블 클릭은 면과 선을 선택해 주는 거, 가장자리. 그리고 쓰리 클릭은 이 전체의 객체를 선택해 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드래그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클릭을 해서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을 하고 누른 상태에서 끌기를 해서 좌측에서 우측 대각선 아니면 좌측에서 우측 뭐 상단부 대각선 하단부 대각선 상관없어요. 여하튼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실선의 사각형 박스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윈도우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우리가 사각형 범위를 선택하잖아요. 이 사각형 범위에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가장자리나 면을 선택해주는 기능이 바로 뭐다? 윈도우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릭, 그대로 드래깅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드래깅하게 되면 실선의 박스가 나타나게 되고 이 박스 안에 무조건 완전하게 포함된 면 또는 가장자리 선을 선택해주는 기능이 바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드래깅하는 우리가 윈도우 방법이다. 그러니까 걸쳐져 있는 것은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걸쳐져 있는 건 선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은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얘는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깅했을 때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했을 때는 실선의 박스가 아니라 점선의 박스가 나타나게 되죠. 이때는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객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이런 어떤 객체까지도 선택을 해준다. 이걸 우리가 크로징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걸침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윈도우 방법, 크로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누르시면 당연히 전체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 아까 컨트롤 A인데요. 해제할 때는 빈 공간 클릭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런데 컨트롤 A 하셨을 때 다시 뭐 그냥 전체 다 해제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또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 툴바, 여러분들만의 툴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툴바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트레이 있었잖아요. 이 트레이를 어떻게 우리가 추가하고 또 빼내고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트레이나 아니면 트레이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좌측 버튼, 휠 버튼, 그 다음에 우측 버튼 있고요. 그죠? 이런 어떤 마우스의 버튼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네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